박자 놓치고 그런다는데 오늘은 어땠어요? 오늘은 오늘도 조금 이상했대요. 이 선생님 말씀 네. 나누시는 거를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네. 건축학개론의 납득이랑 되게 닮으신 것 같아요. 조정석 씨. 이 정도면 사실 1등 할 것 같지 않아요?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4강 때죠? 그 전에 떨어질 수도 있고. 떨어지면 네. 좋겠고요.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우승하고 싶어요. 방울이 선생님이 계속 허벅지 갔어. 야. 아니, 영희 씨요. 아, 허벅지가 제가 나이를 대충 아는데 네. 와, 진짜 무슨 어떤 아이돌 그 다 꼴벅지. 9kg가 빠졌어요. 9kg요? 그러니까 춤추고 드라마 찍고 이러다 보니까 9kg가 아, 그 코스가 살이 그렇게 대단하네. 많이 빠져 춤추고 드라마 찍으면? 박형림 씨가 요즘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 많은데 9kg 빠졌다고 하는데 솔깃한 거예요, 그쵸? 그러니까 이 코스가 가장 좋은 코스였어요. 드라마 댄스 다이어트 괜찮은 것 같네요. 아. 춤추는 건 뭐 본인이 춤출 수 있지만 드라마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. 저 잠깐 울어도 돼요? 울지 마, 임마. 국민 입맛 되겠다. 박은희 씨, 박은희 씨 말씀 들어보니까 오리지널 키스 유키스라고 돼 있어요. 아 네, 아 뭐 그쵸. 계속 이제 인사부터 말씀드렸듯이 네. 유키스죠. 왜냐면 이제 그 남편께서 사장님이시죠. 네. 네. 근데 제가 사실은요 정말 아이돌 그룹을 안 좋아했었어요.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. 저는 살짝 이렇게 홍대 쪽이나 아니면 언더그라운드 뭐 이런 쪽 언더그라운드 좋아하시죠? 예, 뭐 넬이나 뭐 네. 이런 친구 뭐 이런 그런 분들 좋아하는데 아, 뭐 처음 보고 이렇게 화면 보면은 막 그냥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나이 먹은 저로서는 네. 때로 나와서 때샷으로 때춤추고 막 막 그 정신이 없었어요. 미안해요. 때보단 단체란 좋은 표현이에요. 미안해요. 그 정도로 거부반응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 연습량 또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요. 네. 가까이서 그들의 그 실생활을 실생활을 보는 거잖아요. 이제 보면서 그렇죠. 또 한 가지 속상했던 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지금 3대 기획사가 있잖아요. 네. 큰 회사들이 있는데 네. 저희 남편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속상하고 그 친구들이 부럽고 막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앨범 하나 하나 낼 때마다 어떻게 아우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네. 한번 이제 쫓아간 적이 있었어요. 이제 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. 저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데 다치면 안 되는데 절대로 다치지만 마 화이팅 이러고서 저희 남편 저랑 같이 안 봐요. 저 멀리에서 혼자 앨범 한장한장 나올 때마다 이 피눈물을 흘리죠. 그러니까. 네.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멀리서도 바라보고 저도 이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근데